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피, SKT, LG플러스 등등 취준에 필요한가요? 자소서 처음 쓰시는 분들 진짜 막막하실 거예요. 저는 저만의 위트를 뿜뿜 담은 전달력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는 안 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네림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것은 바로 대외 활동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졸업한 지 지금 6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화석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외 활동을 좀 해보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생활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대학생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했던 대외활동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기업 대외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피, SKT, LG유플러스 등등등에서 대외활동을 많이 했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느낀 점들이 있었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팁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게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외활동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막막하신 대학생분들한테 제 자소서 내용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외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대외활동 많이 하셨어요? 진짜 대외활동 하는 거 스펙 필수인가요? 취준에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대답은 절대 NO! 물론 대외활동을 하면 좋고 내가 원하는 직무나 혹은 내 적성에 맞는 그런 대외활동 경험을 쌓으면 정말 좋겠지만 필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자기소개서에 저를 드러낼 때 쓰는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내 이야기를 푸느냐 마느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외활동이 없어도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은 그래도 찾으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매일 자전거를 탄다. 그런 것도 진짜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 내 동생이랑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를 했다. 이런 것도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 대외활동 하기 싫은데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실 필요 없고 너무 아, 나 너무 대외활동 안 했어. 이런 강박을 가지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금 추천을 하는 이유 대외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내 학점 관리나 이런 거에 조금 소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쏘는 시간을 저는 다른 대외활동을 하는데 쏟고 싶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도 생겼고 용돈 벌이도 좀 되는 것 같고 경험도 쌓이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면에 대외활동을 하면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주위에서 좀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대외활동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막 학생들한테 월급을 주고 최저시급을 매겨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활동비나 보상이 한참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대바대이겠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내 진로가 뚜렷하신 분들이시라면은 그런 대외활동이 드리는 시간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닐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모르시겠다면 일단 한두 개는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활동 지원 팁 그리고 활동 잘하는 방법, 우수활동자 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대외활동 진짜 생초보 아무것도 모르시는 새내기 분들이라면 아 이런 대외활동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외활동 알려주는 사이트는 정말 많은데요. 그냥 네이버나 뭐 구글에 대외활동 사이트 이렇게만 쳐도 쫘라라락 나와요. 대표적으로 캠퍼스픽, 링커리어, 싱구, 뭐 네이버 카페 스펙업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캠퍼스픽은 에브리타임 어플 쓰시죠? 거기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팀원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너 뭐 공모전 나가고 싶은데 아니면 팀별로 활동은 대외활동 나가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 하면은 그냥 거기서 팀원 모집해서 나가면 돼요. 오히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또 조금 능숙하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조금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긴 한데 대외 활동할 때 그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구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 팀원 모집해요 글도 올려보고 저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도 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고는 이 사이트에는 올라있고 이 사이트에는 안 올라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개만 계속 보기보다는 여기저기 그냥 심심할 때 들여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대외활동, 나한테 맞는 대외활동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제 기준 좋은 대외활동이라고 하면 내가 활동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보수를 주는 대외활동, 그리고 이제 활동 내용이나 혹은 기간 등이 체계가 좀 잡혀있는 그런 대외활동, 그리고 이제 활동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 이어야 된다. 뭐 마케팅이면 진짜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해보지 않는 이상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걸 최대한 나한테 맞는 대외활동인지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후기를 많이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활동 기수가 조금 많은 경우 뭐 최소 3기, 4기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리뷰도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후기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해도 괜찮겠다, 아 이건 안 맞겠다 하는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그 정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맞는 대외활동 찾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외활동까지 찾았다, 내가 이걸 지원해야겠다 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대망의 지원인데 자소서 처음 쓰시는 분들 진짜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대외활동 자소서는 열정이면은 충분합니다. 일단 제가 썼던 자소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대외활동 지원할 때 썼던 자소서고 이걸로 합격을 했어요. 질문이 우선 뭐였냐면 자신이 이 서포터즈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구성원 사이에서 자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딱 봐도 시선을 사로잡죠. 그냥 열정이 그냥 미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저는 저만의 위트를 뿜뿜 담은 전달력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타사 비교 불가능 아이디어를 뭐 내겠습니다. 저는 놀이터에만 가면 모르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친화력을 갖고 있고 플로우 친화력이기 때문에 우리 팀뿐만 아니라 이 서포터즈 모든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금 보면은 진짜 웃기고 가소롭고 좀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열정이면은 가진 게 없어도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욕을 쓰더라도 그냥 막 써보세요. 그냥 진짜 자신감 뿜뿜하게 써보면 좀 다듬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귀엽고 마음에 드는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네, 그리고 종종 사전 미션이나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대외활동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대외활동인 경우에 저는 한두 장이라도 꼭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만큼 이 대외활동에 간절한가, 이 지원에 간절한가를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워포인트 상중하 내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뭐 포토샵 상중하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무슨 자격증은 없지만 뭐뭐뭐뭐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여기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는 무슨 동아리에서 뭐 반려고 1등을 했어요. 뭐 이런 걸 써도 되니까 그냥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뭐라도 제출해서 내는 게 승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팁은요.
SNS 활동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젊은 대학생들한테 우리 기업을 알리고 우리 제품을 알리고 브랜드를 알리는 목적이 가장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 대부분은 조금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명밖에 없거든요. 다 제 지인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그때 유튜브 하는 것도 없었고 블로그도 이거 지원하느라 그때 그냥 연계였어요, 게시물. 그래도 일단 연계여도 채널을 좀 많이 파놓고 그거를 지원할 때 내는 게 평균 이상은 한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외 활동 전용 부계정을 만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팔로워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외활동 계정들 마팔만 해도요 1000명, 2000명 그래도 쉽게 넘을 수 있고 그리고 미션을 거기다 올리면 사실 내 지인들한테 미안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외활동 지원할 생각이시면 부계정을 하나 파는 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 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경험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최대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제 블로그 오시면 제가 조금 활동했던 거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더보기란에서 제 블로그 들어가서 이웃 추가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대활동 고르고 알찬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